저는 2번을 나왔어. 자, 우리 방공 여러분들, 건영이랑 효지랑 채민이랑 등등, 아 형준이도, 그리고 우리 미린 여러분들, 미린 플러스 방공. 아, 싸움이 빠졌죠? 운동시키네? 오? 예. 그게 안 할까? 민소도. 예. 자, 그럼 민석이까지. 민석이까지. 민석이 다 빠져, 민석이까지. 아, 어떻게 다 빠질 수가 있어. 자, 채천해봅시다. 몇 쪽? 132쪽. 132쪽. 이거, 이제 채천하면 되죠? 됐어? 네. 자, 태는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요것만 알고 계십니다. 알았죠? 능동 수동 다 정리해볼게. 능동 수동 다 정리합니다. 전체 싹 다. 1번 동사가 나올지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올지 중학교 3학년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두 번째 요런 거 기억하셔야 돼. Have been ing지, have been, pp지. 얘도 능수동 문제야. 맞아, 맞아. 그렇잖아. 그죠? 다음 세 번째. ing 쓸지, pp 쓸지. 콤마 뒤에 주어동사 있어. 얘 뭐야? 분사. 분사 부분인데 ing 쓸지, pp 쓸지. 졸라 많이 나옵니다. 네 번째. 명사가 앞에 띠 있고, ing 쓸래, pp 쓸래. 졸라 많이 나옵니다. 맞죠? 문제 다 능수동 문제야. 다섯 번째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with 명사 그 다음 ing 쓸래 pp 쓸래 뭐가 무슨 문제야? 부재상황. 맞아? 얘도 능수동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to구 정사 나올래 아니면 to be pp 쓸래. 니가 이것도 졸라 많이 나옵니다. 맞아, 맞아. 여섯 일곱 번째 동명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 있죠? 어? 동명사도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being developed 하면 무슨 뜻이야? 개발되는 것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동명사 쓸래? ing 쓸래? 어? 아니면 being pp 쓸래? 이것도 졸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 능수동 있어? 다 정리. 그죠? 다 적으세요. 133쪽이죠. 133쪽. 아 잠깐만요. 근데 요거는 하나 얘기한 거 같아. 이렇게 했는데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대답. 목적어가 있으면 ing. 전체가 있으면 pp일 가능성. pp가 90% ing가 10%. 왜? 자동사. 자동사 뒤에 전체가 있어. 자동사 뒤에 진짜. 아, 예를 들어서 I am running in the park. 이해돼야 돼요. 예. 됐죠?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be 부동사 플러스 ing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진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있어? B, B, P, P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진행 중성이라고 하죠? 뭐 되는 중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죠? 자, 132쪽 보세요. 어, 아직 안 했구나. 자, 예제는 are prohibited. 그쵸? 자, 1번부터 우리 내가 볼게. 1번에 are used, 2번에 divide, 3번에 were lost, 4번에 printed, 5번에 been forgotten, 6번에 be heard. 틀린 오른쪽 133에 1번에 offered, 2번에 was later called, 3번에 made. 틀린 사람. 야, 니네 지금 저기 그 상의사람하고 저하고 수선특강 하고 있지? 네. 수선특강은 지금 어느 어디까지 했어? 봐봐. 여기 23과까지 했었죠. 23과? 강? 네, 과.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넘겨보세요. 나랑은 수능 완성 중이었잖아. 맞죠? 중으로 이제 개월이고 이제. 1번에 is one, 2번에 remain, 3번에 was thrown, 4번에 encouraged, 5번에 using, 6번에 being watched, 7번에 be counted, 8번에 see, have been motivated. 아니 그냥 are motivated 괜찮습니다. 그다음 9번에 have been taught since childhood that food should be thrown away. 자, 몇 번에 볼까요? 8번 같이 봅시다. 8번. 8번에 보면 거기 주어 보면 해석해 보세요. They, 그들은 are fascinated 못 했고 매료됐대. 그죠? 빨리 하세요. 매료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conserve 뭐 하기로 보존하도록 동기부여한 거야, 된 거야? 된 거잖아. 그죠? motivate 뒤에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럼 의심해 보셔야 돼. 이해되는데 A 보세요. recognize 뒤에 value라는 목적어 있죠? 네. 그럼 그냥 의심 안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4번 보세요. encourage 뒤에 night time이라는 목적어 있죠? 네. 3번 보세요. 됐죠? 이거 됐어? 근데 3번에다 별표 5개 치세요. 이 문제가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유명하냐면, 애들 어떻게 풀었냐면, 뒤에 이어붙을 밑줄. 목적어 있죠?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뚫을 수 넘어갔다고. 이해돼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어? 몰라? 주어. 이게 무슨 주어? 아, 일단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 승정이가 해서. 소위상 예를 들어. 3번 별표야. 알았죠? 예를 들어. 이 테이프 메저. 아, 그 이게 뭐냐면 그 왜 창 던지게 하잖아. 예. 그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테이프로 메저 뭐 하는 거야?
네, 측정. 자로 측정한 거잖아. 네. 테스트 캠프스요. 테이프 측정을 사용하는 거.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투창의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투창이 던져진 거리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해석을 지속지켜를 일단 못하게 하는 얘기야. 어? 자, 자바님부터 워스트롬 가로 앞에 있는 디스턴스 끊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예어스에다 비출. 얘가 동사야, 동사. 얘가 목적 아니야. 이해가 안 돼. 되니? 그래서,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측정하려는 퀵 메저를 사용하는 것은 yes, 산출합니다. 비슷한 결과를. 이해되는데 뭐와 상관없이 누가 그 테이프를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야, 이해되냐 안 되냐? 되죠? 되죠? 됐고, 자 오른쪽 이거 내가 왜 외우라고 했을 때 나보세요. 나보세요. 뭐만 돼 익숙하다. 뭐뭐 하는 것이 영광스럽다. Be honored to. To. 진짜 I'm honored to be here. 이 말 진짜 많이 했잖아. I'm honored to be here. 그죠? 그 다음 뭐뭐에 대해 걱정. 그 다음? Be concerned. 그 다음 뭐뭐 차려있다? Be dressed with. 어, be dressed in. In. 어, you're dressed in. 오, 잘 차려봤네. 그 다음 뭐뭐 위치에 있다. 그거 말고. 이게 중요해. Be situated in. 진짜 중요한 거야. 너네 situation 알죠? 예. 별표. Be situated in 별표. 근데 거기 사로잡혀 있다 아니야. 지워. 이렇게 쓴 사람. 뭐에 집착하다. 뭐에 집착하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여자친구들 나한테 얼마나 집착했겠어. 항상 하던 말이야. 진짜다! 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Don't be obsessed with me. Don't be obsessed with me. You are so obsessed with me. 나한테 존나 시작했지. 주얼, 뭐야? 둘 다 반응 왜 이래? 전 고속고속한 것 같아요. 미림, 반응 왜 이래? 지금 민성이 미림 시작해. 민성이 죽여? 반응 죽여? 방금 봤지? 예. 반응 규격을 옛날에 어릴 때니까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어. 네. 있으면 맨날 여자친구랑 놀아? 아닌 거 아니야. 네.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나갈 때 나다 개지랄한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야죠. 아 진짜?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거든. 너 오늘 전화가 온 거야. 전화 받았어. 울어 막. 여자친구 울어.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래갖고 내가 집으로 바로 달려왔지. 갔더니 네가 집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거야. 야 그거 잡으러 가는 거야. 갔더니 어떻게 잡아놨잖아. 걔가 이제 도망간 거 아니야. 귀뚜라미가 이렇게 있었어. 컹충 컹충 뛰는 귀뚜라미 있었겠지? 귀뚜라미 이걸 신발에다 이렇게 가둬놨더라고. 신발 이렇게 가둬놨더라고. 그럼 그냥 그렇게 두면 되잖아. 나 진짜 할 말 맞지 않았다. 귀뚜라미. 그 다음에 시트는 무슨 동사? 자동차의 수동태 못 쓰거든? 그런데 봐봐. 너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강 작가가 됐어. 그래서 유명해졌어. 그러면 다 일어나서 박수 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please sit down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Please sit down 하면 안 돼. 걔한테 하는 거야. Sit down, 앉아 이런 뜻이야. 알았죠? 어떻게 쓰? 아니면 please be seated. 앉혀줘 주세요 이런 뜻이야. 영어로 시작. Be seated. 이렇게 있어요. 얘는 수동태. 얘는 누구 누구를 앉히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얘는 무슨 동사? 타동사.
알았죠? 써보세요. 미스키드에다가 타동사입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be referred to as 있잖아. 이건 무조건 좀 외우자. 알았죠?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다? be cold 쓰면 돼. 알겠죠? 너무 불리다 써서 be cold. 이렇게 쉬운 단어를 놔두고 be referred to as를 씁니다. 이건 진짜 존나 짜증납니다. 진짜 존나 짜증납니다. 진짜 존나 짜증납니다. 자, 2번 별표. 거기 sold 별표. sold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이 역사, 모험, 나도, 소설은 팔리다잖아. 이거 수업들 쓰면 안 돼. 셀은 팔다도 되고 팔리다도 됩니다. 셀 자체가 옆에 써야죠. 셀은 팔다도 되고 팔리다도 되는 거야. 그리고 오픈하고 클로즈는 소설 써도 돼. 근데 이거 넘어가자. 알았죠? 체인지. 그 다음에 맨 밑에 필 한번 써보세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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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P, E, E. 필. 이게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는 뜻이야. 필. 근데 오렌지 껍질은 벗냐, 벗겨지냐. 지가 어떻게 벗어? 오렌지 껍질 어떻게 벗어? 그죠? 소개야. 벗겨지다. 뜻이 벗겨지다. 아 물론 그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 벗기다 좋네. 이상하다. 벗기다. 네. 오렌지 껍질을 까다. 까다 능동의 수동이야. 능동이잖아. 이 까다도 되고 벗겨지다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둘 다. 알았죠? 넘겨. 자, 처음에 make, 예제. 그 다음 1번에 attract, 2번에 spending. 자, 지성이 다 대답. 1번에? 포인트요. 어? 포인트요. 어, 포인트 1번에? was used. 오케이, 그 다음? used. used to. 그 다음? working. 그 다음에 1번. 자, 승정이 하나씩 하자. 네. B가 정답입니다. 별표. B가 정답입니다. 별표. 이거 해석해봐. 시작. 학생들은? 학생들은 떠난다? 더 훨씬 더 좋은 준비된 체험을. 야, 프리페어드는 해서 어쩌고. 더 앞에부터 해봐. 학교의 커리큘럼. 학교의 그 요즘날의 학교의 커리큘럼은 그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바뀌 엄청나게 바뀌었어. 그리고 네. 학생들의 리브가 밑줄 명사야. 명사. 뭐야 리브? 떠나는 거 뭐야? 휴가 혹은 방학. 맞죠? 네. You are a lot better prepared. 훨씬 더 잘 준비되었대. For the real world than they used to be죠. 그죠? 그들이 옛날 했던 것보다. 이해돼 안 돼? 됐죠? 됐죠? 그 다음 2번 정답. All found. 이거 별표. 2번 별표. All found 별표. 해서 처음부터 When migration starts? 이주가 시작됐을 때? 동쪽에 킹버드는? 피키가 뭐냐면 되게 까다롭다는 뜻이야. 동쪽의 킹 버드는 어디에 머무는지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헤비터치가 뭐야? 서식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 근데 인 위치 동그라미 이거 where를 바꿀 수 있죠. 됐죠? 그리고 find 뒤에 목적 없습니다. 무조건 수동태를 써야 뒷문제를 만들어 봐야. 그죠? 그들이 발견? 어? very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미안. different habitat가 주어다. very가 동사야 얘들아. 그죠? 어 이해됐죠?
그래서 find까지 그렇죠. init부터 find까지 그러고 그들이 발견된 다른 뭐가? 서식지. 서식지는 엄청나게 very, 다양했다 이런 뜻이잖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까다롭지 않으니까. 됐죠? 그래서 월 파운드가 정답, 얼 파운드가 정답이다. 됐죠? 그 다음 3번의 정답은? 맞아요. 맞았고요. 그 다음 어? 어, 캡처 바꿔야 돼. 그 다음 뭐 DD를 빼고 했어. 어, 이거 능동으로 바꿔야 돼. Devel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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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가 occur. occur. 그렇지. A가 occur. 왜냐면 occur은 뭐다? 자동차. 7번. 비가 틀렸고. 뭘로 바꿔야 돼? 수동으로. Be observed로 바꿔야겠죠. 너무 잘했습니다. 자, 틀린 사람 몇 번? 너네 따로 바꿔라. 틀린 거. 알았죠? 여기 보세요. 138. 몇 번? 아, 이거 풀었어? 네, 다시. 오케이, 합니다. 첫 번째 visited. 1번에 was, has been, retired. 왜냐면 뒤에 last year 동그라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특정 시점에 한다. 특정 시점이 있으면 무조건 과거동사만 써야 돼. 알았죠? 다음 4번에 joined. in 동그라미, 특정 시점. 됐죠? 5번에 have believed. 6번에 has worked. 틀린 사람 없어? 자, 승정이 불러 1번 Survived. 어, 맞았습니다. 그 다음 맞고요. 3번 볼게요. 3번 이거 왜 머리냐? 왜 머리냐? 어 이거 왜 머리야? 아름다워 줄거리고 어. 이상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왼 동그라미 여기 왼 동그라미 얘들아 왼이 있는 문자 있잖아 봐봐 자 불을 껐을 때 왼 있죠? 불을 껐을 때 네. When I turned off the light 불을 껐을 때 그죠? 네. 모두들 놀랐다 이 놀란 거는 계속 놀라운 거야 방금 놀란 거야? 방금 그냥 놀란 거죠? 그래서 왼이 있는 문자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when이 있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고 콤마 주어 동사가 있죠. 네. 그쵸? 얘 있죠? 얘 뭐 써야 돼? 무조건 과거 동사만 써야 돼. 아 현재 되고 현재 되지만 그쵸? 그리고 얘도 거의 대부분 과거인데 그건 잘못된 얘기야. when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동사가 쓴 거 아니야? 알았죠? 근데 대부분 과거 동사가 씁니다. 봐봐 불을 껐을 때 모두들 놀랐나 봐. 쭉 놀라왔다 이상하잖아. 이해가 안 돼. 그죠? 근데 이거 반대되는 내가 발레를 얘기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 수업은 이미 시작했다. 그럼 이미 시작한 게 먼저야 도착한 게 먼저야? 시작. 이때는 헤드피피 써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100% 과거라고 하면 잘못된 얘기야. 알았죠? 물론 대과거를 쓸 때도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과거동사 쓰던데. 왠이 있는 거죠. 알아니? 네. 알아니 그거 해석해봐. 왠부터 해서. 노래미 있을 때. 어 시작했을 때. 했을 때. 어. 그거 안 들어. 안 들어. 나아졌다. 나아졌다. 그쵸? 나 애들은 계속 나아졌다 이상. 그쵸? 뒤에 since 때문에 여기 have pp 쓰면 절대 안 돼. 네. 이해되니 안 되니? 왜냐면 여기 since 무슨 뜻?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써보세요. 왜? 예? 왜 아이들을 낳은 거야? 그 내부? 어. 내부 온도가 따뜻했기 때문에 그쵸?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4번 hasn't stopped 그저 뒤에 얘 때문입니다. 5번 has been 정답. 6번 A를 월로 바꿔야 돼. 왜? 1912년 동그라미. 이게 뭐냐? 특정 시점이니까. 그죠? 그 다음 7번에 has been collected
and consumed by humans since prehistoric times. 됐죠? 틀리잖아. 지금 오늘 잠을 잘 자고 목이 움직이지 않아.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게 내가 베개가 이렇게 있잖아. 베개 사람들이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덮잖아. 이렇게 덮잖아. 그럼 이제 베개가 목을 받치고 이렇게 눕는 거거든. 근데 내가 어제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 꿈 봤는데 계속 꿈에서 뒤에서 누가 내 뒷목을 잡고 계속 그리고 날아다니는 거야. 진짜 막 그리고 날아다니거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아씨 이게 꿈이 아닌가? 아 봤더니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머리를 여기다 대고 이렇게 버티고 자라고. 너 왜 이러는 거야? 아 그 꿈에 있었어. 아 이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 파스 이거 소용 있는 거 맞아? 이러고 있다가 안 꼬이는 게 보내가지고. 아 그럼 또 이렇게 안 와? 예, 그럼 되게 두 개를 하고 있잖아. 예, 두 개. 아,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어 귀여워 죽겠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아 베개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아니 이러고 있으면 불편. 예, 이러고 자다가 이것보다 그냥 빼가지고 안 앉는 게 편해가지고.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리 있고 하나는 이제. 예, 예. 아 귀여워 죽겠네 아주. 아, 이 새끼 뭐야? 넌 안 그래. 너는 안 앉고자. 근데 앉고자 좀 포근한 게 있어. 나도 뭔지 알아. 재승전 베개 세 개는 해. 아, 너 또 세 개니? 너 하나 앉고 또 하나는. 아, 왜 이거? 세 개가 있어, 뭐해? 그 알지? 너 이렇게 자 아니면 옆으로 자. 저는 엎드려서. 엎드려잖아. 엎드려잖아. 진짜 안 돼.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도 있어. 너는? 골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잘 때. 난 계속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옆으로 이렇게 해야 잘 안 오잖아. 근데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처럼 어깨가 넓은 사람들 우리 어조비 녀석들 옆으로 이렇게 자잖아. 어깨가 좁으니까 이렇게 좁으니까 비계가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저 어깨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어깨가 이제 넓은 이렇게 넓잖아요. 베개가 있어도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베개를 접어. 두 개를. 그럼 딱 돼. 근데 딱 이거 잡을 거다. 분위기 죽여버려. 어깨 넓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싫어. 계속 해야 돼. 자, 141 맞아? 자, 1번에 헤드가 준비돼요. 어? 어디? 140. 어? 어? 하나. 140? 예. 어, 140 메뉴에 핸드메이드. 이거는 대각어입니다. 알았죠? 예. 오른쪽 1번에 헤드, 2번에 헤드, 3번에 B를 헤드 스타트로 바꿔야 돼. 이거 해석해봐. 처음에 그냥 생각했다. 어. 그가 늦게 잠들었다. 어, 늦게 잠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잠든 게 먼저야 생각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헤드스타트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단 주변 시제가 과거면 무조건 해도 됩니다. 네. 주변 시제가 현재면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았어? 근데 너네가 나중에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무조건 뭐 쓰나? 대화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어, 너 뭐 영어 얼마나 배웠어? 지금까지를 물어본 거야. 대화할 때는 헤드 PP를 많이 쓴다. 근데 글로 돼 있는 건 거의 다 헤드 PP입니다. 왜냐면 과거 동사가 많이 쓰니까.
이해됐죠? 됐죠? 4번에 realized I had forgotten to buy something to drink. 몇 번에 볼까요? 4번에 that 넣어도 돼요. 안 들려. 4번에 that 넣어도 돼요. 어떻게 넣어도 되지? 여기 보세요. 근데 내가 대가가 할 때부터 이제 항상 나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after랑 before는 뭐야? 이거 항상 물어봐야 돼. after before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이 든 후에 나는 꿈을 꿨다. 그죠? 내가 어제 잠이 든 후에 나는 꿈을 꿨대. 잠든 게 먼저야 꿈은 게 먼저야? 그러면 after 자리에 무조건 헤드핍이 써야죠. 예. 이해되나요? 되니? 그럼 봐봐. 내가 잠들기 전에 나는 쉬를 쌌다. 뭐가 먼저 일어날까? 쉬를 싼 게 먼저죠. 그럼 무조건 헤드핍이 써야 되죠. 예. 근데 니네가 나중에 이제 잘 보나겠지만 after와 before와 when죠 있죠. 이 세 개는 시간과 관련된 거잖아. 그리고 또 after, before는 무조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after, before에는 헤드핍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after랑 before는 헤드핍이 쓰면 안 돼. 근데 맨날 시험에 after, before에 헤드핍이 쓴다? 학교 선생님 잘 몰라. 개새끼 들어가 있어. 안 된다고 영문법에 써 있어. 잘 안 쓴다고. 잘 안 쓴다. 아예 안 쓰는 게 맞아. 아예 안 쓴다니까. Yesterday, when I went to bed, 어? After I went to bed, 내가 잠든 후에 I dreamt. 나 꿈꿨어. 이렇게 끝이야. 이해됐죠? After랑 before는 헤드핍이 쓰는 거 아닌데? 알았어, 거기다 써봐. After와 before 전에는 내가 뭐 헤드핍이 쓰지 않습니다. 애프터와 비포 전에는 헤드핍이 쓰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수면 잠깐만 수면 잠깐 잠깐만 다시 체크. 진짜 좋은 문제거든. 알았죠? 이거 미리 사놓으세요. 너네들 나 얘기했다.